436페이지죠? 계약법 총론입니다. 1번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이런 문제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계약에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은 뭐죠? 발신시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중간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계약은 항상 언제 성립해요? 승낙은 발신시예요.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됐잖아요. 매매 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 지문에서.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읽으면서 승낙을 발신한 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갑은 을소의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03년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 발송하였다. 그러면 승낙을 발송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4월 12일. 답은 뭐죠? 3번. 2003년 4월 12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막 갑을도 나오고 막 날짜도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결론은 뭐죠? 승낙은 발신시다. 이게 핵심인 거죠.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다.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죠. 이건 뭐냐면 계약 체결하기 전 부당하게 뭐한 경우죠? 파기한 경우에.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 클 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쉬워요. 1번 을이 갑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이게 옳아요. 다시 말하면 계약체결할지 말지는 누구의 당사자 마음이니까 그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하되 뭐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2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은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X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을 입은 을은 을에게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X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3번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만약에 정당하게 파기한 거라면 상당한 이유로 파기한 경우라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 측에 비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죠. 5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죠.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돼.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으니까 모든 손해는 아닙니다. 따라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3번 갑소유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점. 자, 일단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변권 인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행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뭐죠? X죠. 왜냐하면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도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니까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 뭘 부담하지 않습니까? 지연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의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우리 그 매매대행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설문 중 옳은 거죠.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전형적인 예죠.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매매 계약 중 1억 원을 병에게 뭐하기로 했죠? 지급하기로 했죠. 그죠?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여기서 우리가 요 갑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약자. 을을 우리가 뭐죠? 낙약자. 병을 우리가 수익자 또는 뭐죠? 제3자라고 하고요. 요걸 우리가 기본관계 또는 뭐죠? 보상관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연히 뭘 줘요? 영향을 주지만 대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 요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요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다만 병은 을에게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직접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을이 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병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보시면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원 의뢰에 대하여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 X예요. 다시 말하면 직접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병원 의뢰에게 뭘 해야 돼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죠. 병이 의뢰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1번은 먼저 X가 되고요. 2번 을은 갑과 병사의 계약이 무효예요. 자, 갑과 병의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정상적으로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갑과 병사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번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고요.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있고요. 다만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라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 권리증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뒀어요. 그러면 이행 제공을 한 거죠. 자, 이행 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항변권이니까 동시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뭘 해야 돼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볼게요. 그 잠금 지급일에 을이 잠금 지급물을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중복됐죠, 그죠?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뭐죠? 틀린 것은. 1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의무와
을의 매매 잔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다. 2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 상환으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답은 뭐죠? 3번. 갑이 일단 이행을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 손해금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X. 동시 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뭐가 돼야 됩니까? 계속이 돼야 된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기출 문제들이 나오죠. 1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옳은 것을 찾는데 5번이죠.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 뭐죠? 쌍무예요.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그죠? 2번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3번 보시면 교환 계약도 무슨 계약입니까? 낙선 계약이죠. 그죠? 요물 계약에 뭐가 있죠?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 요 네 가지를 빼고는 다 뭐죠? 낙선 계약에.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답만 볼게요. 넘겨주셔도 5번인데. 자, 이것도 참 잘 냅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승낙을 할지 안 할지는 승낙자 마음이에요.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고요. 승낙자의 그러한 자유를 제한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언고거든요. 따라서 5번. 청약자의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거 무효입니다. 왜요? 승낙자의 상대방의 무슨 자유를 제한해요? 승낙할 자유를 제한하니까요. 따라서 뜻을 표시한 경우 이약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 왜냐하면 승낙할지 말지의 자유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 특별히 반복적이죠.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의 효력이 생긴다. X죠.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도달 예외적으로 발신지를 취하는 것은 답장과 사원증의 소집 등지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지만 청약은 뭐죠?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 모두가 발신주의를 취한다. 3번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X.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합니까? 처리하지 못하죠.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X. 이건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커피 자판기. 큰 길가에 설치한 커피 자판기도 청약인데 누구한테 청약을 하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2번은 먼저 X죠. 3번은 참 반복적이죠. 의사표시를 발신후 도달하기 전에 표후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을 뭐 할 때입니까? 발신한 때죠. 5번이 답이죠.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죠. 왜요? 연착된 승낙은 무효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넘기셔서 7번 문제 답만 보겠습니다.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자, 불합이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네. 왜요? 취소라는 것은 성립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뭐 하는 거죠?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8번 문제 4번을 보시면 또 나와있죠.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승고수로 본다. 무효잖아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에 구속된다.
x가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게 없는데 9번의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에게 내 집 1억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네 집 나한테 1억에 팔래라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청약이 모두 도달된 때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고요.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면 양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10번이죠. 자, 계약책을 사용 과실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일단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이고요.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책임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책임의 내용은 뭘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뭐보다 클 수는 없죠.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항상 조심할 것은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죠. 자,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실제로는 80평밖에 안 돼요. 물론 100평이 아니라 80평인 것은 원시적이죠. 근데 문제는 100평 중에 뭐가 불능이에요? 20평. 원시적 일부불능입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문제되니까. 2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원시적이네요. 이미 그 토지 어디 가요? 전부가 공용 수용됐대.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그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발적이죠. 제3자의 방하로 그 가옥이 전소됐다면 후발적 불능이니까 적용되지 않고요. 4번 유명 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후발적 불능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 실행돼 소유권을 잃게 됐다. 이것도 뭐예요? 후발적이죠.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것은 뭐만 있습니까? 2번만 있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가요? 원시적 불능인가요? 후발적이죠. 그죠? 계약을 체결한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수용당했으니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뭐가 되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되고요. 원칙은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데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누구죠?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면은 뭐죠?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 들어서 뭐 하는 쪽? 돌려받게 되는데 뭐가 문제될 수 있냐면 대상 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죠.
특히 수용당했으면 그 부동산 대신 수용보상금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달라는 뭐가 인정됩니까? 대상 청구권 인정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그 배액의 반환이 아니라 그냥 원금만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2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의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됐어요.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을이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을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 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뭐가 됩니까?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고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만약에 채권자 갑에게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채무불이행이죠. 이행불능이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이에요. 그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갑.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때. 이게 뭐죠? 3번이죠. 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때. 이때는 누가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매매대금은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매매 5번에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위험 부담이고요.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뭐가 인정됩니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을은 갑의 수용보상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신 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5번 보시면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보상금 자체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 대신 그 땅 대신 수용보상금이라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뭐가 인정될 뿐이에요? 대상청구권 인정될 뿐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고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14번입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4번입니다. 당사자 쌍방의 기축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동시에 항변권이죠. 15번입니다. 동시에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3번입니다. 자, 우리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 할 때 기억할 것이 뭐냐면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인 관계가 아니죠. 그죠? 돈 갚는 것과 담보 말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금 갚을 때는 먼저 돈 갚고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뭐죠? 담보를 말소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돈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뭡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법원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판례가 저당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집에 살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미 저에게 대항력도 있고 우선분재 있고 그 주택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수익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못 가죠. 왜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안 되잖아요. 점유를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주의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뭐가 돼? 유지가 되잖아요.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요.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변제하는 것과 담보,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뭐가 아닌 것처럼요?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변제하는 것과 임차권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3번을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16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동시이행항변권이냐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채권이 필요비 채권이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예요?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겠어요? 유치권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원래 채권이 매매대금인데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예요? 동시항변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항변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1번 볼게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채무가 뭐예요? 동시행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뭐예요? 동시행관계니까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변권은 소멸한다. X. 원래 채무가 동시행관계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행관계고 원래 채무가 유치권이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유치권이다. 따라서 1번은 X가 되고 중요한 지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뭐가 떠오릅니까? 중도금이죠.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쌍방의 의무는 뭐가 있습니까? 동시행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잔금 지급 시기가 되면 원래부터 선이행의무인 중도금도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가 되니까 5번이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아, 이게 뭐가 빠졌네, 그죠? 아, 이거 오류가 있네. 뭐가 빠졌지? 아이 참. 죄송합니다. 못 풀겠네.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해서 설명드릴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뭐가 빠졌지? 18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벽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드린 거죠. 보통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나오면은 요 갑을 병도 안 바꿉니다. 그죠? 안 바꾸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되고요. 틀린 것을 찾게 되는데 1번 보시면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이죠. 그러면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은 대가관계죠.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요게 갑과 병, 대가관계라는 걸 파악하시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죠. 넘기셔가지고요. 19번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반복적이죠. 3번 보시면 병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지할 수도 없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0번입니다. 자, 옳은 걸 찾는데 예? 아, 3번이 그죠? 3번이 답입니다. 그죠? 예, 네, 3번. 자, 1번이라 그랬어요? 아, 3번이 답이죠. 20번입니다. 자, 20번인데요. 우리가 또 다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보험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생명보험을 보험회사 계약을 하면 나중에 갑이 돌아가시면 돈을 받는 거는 누구 아니에요? 갑이 아니라 가족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계약도 대표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요 수익자가 아직 출생하기 전이에요. 그래도 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도 애가 없지만 미래의 아이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2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고요. 3번도 보시기 3번 보시면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이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가 있냐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합의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을 위한 계약 해제는 임의적인 게 아닙니다. 차고 사기 강박을 위한 취소는 임의적인 게 아니에요. 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할 수가 있어요. 취소 해제는. 근데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뭐는 못하는 거예요? 합의 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뭐로요?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합의로 해제할 수 없고요. 합의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변경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입니다. 동시이행의 관계 있지 않는 것은? 동시양변권은 뭔가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이게 동시양변권이지만 제가 안 하면 나 안 할래. 이건 동시양변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가 너 아들한테 너 가서 두부 좀 사랬더니 누나가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이건 동시양변권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엄마가 약속한 용돈 안 주면 나 안 할래. 이거는 뭐예요?
동시항변권이겠지만, 그죠? 다시 말하면 쌍방간의 문제에 대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요게 이제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병이 낸 그 경매 대금은 채권자인 을이 가져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전 등기는 채무자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경매가 무효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될 사람 누구예요? 을인 것이고,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해 받아가야 될 사람 누군 거예요? 간인 거죠. 그죠? 둘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얘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4번을 보시면 아니 4번이 아니라 3번이죠? 아닌가? 4번이니까 4번이죠? 4번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인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라 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이죠.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죠. 물론 누구한테도요? 병에게도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을 테니까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유는 갑과 을 간의 관계,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뭘 줘요? 영향을 주므로 갑이 안 하면 병에게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도 2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3번 보시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이죠. 그러면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관계에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 계속 반복이죠. 24번도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요. 반드시 내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보여 중복해서 내고 있는 거죠. 25번이 작년도 문제죠. 보시면 갑과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4번 보세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책으로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되면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고요. 그죠? 요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라고요? 제3자가 아니다. 왜요? 처음부터 매매 계약에 뭐가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병은 차고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에 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 4번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잖아.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행위는 뭐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인데,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 불법행위는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힌 경우. 따라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는 건 뭐예요? 손해배상입니다. 답은 그래서 뭐예요? 4번인 거예요. 그죠? 이행불능이 뭐예요? 채무불행이잖아요. 그죠? 답은 뭐예요? 4번. 이렇게 쉽게도 돼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27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인데, 4번인데. 자, 우리가 지역권할 때 이런 거 했죠.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잖아요. 근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계약의 권을 뭐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이나 해지권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되거든요. 4번부터 보시면 계약 상대방이 수인이면, 여러 명이면 전원에게 해야 되겠죠.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인 거죠. 그죠?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제와 해제는 부정적인 것입니까? 전원에서 뭐예요? 전원으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 해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죠? 동의하시나요?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행 필요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냥 제가요 기분이 꿀꿀해서 계약을 해제할까 하는데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럽시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아, 제가 요즘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기분이 꿀꿀해. 그죠? 필요 없는 거. 민법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돌려줄 때 이자 안 붙입니다. 그죠? 민법규정이 다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뭐만 적용되냐면 제3자 보호규정만은 적용된다. 그죠? 왜냐하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누구는 보호돼야 돼요? 제3자는 보호. 그래서 합의 해제는 민법 규정이 아예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뭐만 빼고요? 제3자 보호 규정만 빼고. 따라서 1번 보시면 3번인가? 몇 번이죠? 28번 문제죠. 28번에서 4번 보시면 아닌데. 27번이구나. 5번 보시면 27번. 마음이 급해 제가. 오늘 끝내야 돼서.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의무가 있다. X. 민법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뭐만 빼고요? 제3자 보호만 빼고요. 따라서 28번에 2번 지문 보시면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요? 합의 해제는 뭐예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죠. 4번. 자, 우리가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둘로 나뉩니다. 해제하기 전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에 제3자는 뭐 해야지만요? 선의여야지만 뭐가 되거든요. 그래서 4번. 매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입니다.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해제 후니까 뭐 해야지만 보호됩니까? 선의하지만 보호되기 때문에 그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해제 이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29번이죠. 틀린 걸 찾습니다.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채무불이행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에. 근데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상대방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뭐는 필요 없습니까?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은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이행불능, 할 수 없어서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동시행정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은 뭐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병권을 소멸시켜야 이행 안 하는 것이 채무불행이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다죠. 따라서 3번 보시면 입구 3번이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불능이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30번이죠.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두 번째,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인데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정기행위죠.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네 가지 경우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최고인 것이고 해제한다고는 해야죠. 그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뭐는 해야 돼요? 해제한다고는 해야 되고요. 이행불능, 불안정 이행인데 추안이 불가능한 경우 정기행위한 경우에도 뭐 한다고는 해야 돼요? 해제한다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기행위라고 하잖아요. 당사자 일반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X. 뭐는 안 해도 돼요?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뭐는 해야 돼요? 해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1번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당사자 쌍방이 수인이에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계약의 해제는 2인에 대하여 하여도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해당하는 자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채권 자체를 양도받은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승계돼.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산 아파트를 팔아먹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제3자겠지만 아파트를 샀는데 저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했어요. 그럼 뭐예요? 제3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해서 양수인은 당사적 지위가 뭐가 돼요? 승계됐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당사자인 거예요. 제3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제3자가 아니야. 매매 계약을 하고 뭐까지 했어야지? 등기까지 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제3자인 거예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3번 보세요.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이 있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을 했대요. 그럼 뭐예요? 가압류 등기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제3자. 가압류를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는 뭐가 돼요? 제3자니까. 답은 뭐죠? 3번인 거예요. 근데 1번 보시면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어요. 이 사람은 당사자죠.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은 뭐예요? 뭐 가처분 했더라도 뭐예요? 제3자가 아니고. 또 2번 계약 해제 대상인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채권을 넘겨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예요? 당사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죠.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원래 우리가 당연한 건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도 않고 병에게 또 팔았어요. 그리고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이 병이 제3자일까요? 아니겠죠. 왜요?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뭐예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잖아. 따라서 이 사람이 제3자가 되려면 등기까지 갖춘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뭐인 거예요? 제3자인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않는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제3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아무리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별짓을 다 했더라도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수인이 등기했는지를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4번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등기한 매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5번은 또 나와 있네. 그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한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33번입니다. 갑 소유 X토지와 을 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 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1번 볼까요? 자,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자, 제가요. 시장에서 꼴뚜기를 샀어. 제가 꼴뚜기 사서 저한테 꼴뚜기 산 사람은 제3자겠죠. 그죠? 근데 제가 꼴뚜기 살 때 옆에서 동태 산 아줌마는 제3자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제가 꼴뚜기를 사가지고 꼴뚜기를 되팔았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됐지만 제가 꼴뚜기를 살 때 옆에서 고등어 산 아줌마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리얼범 보시면 계약 해제 전에 X토지상의 을의 신축권을 매수했죠. 자, 해제된 거는 뭐예요? 토지고 이 사람이 산 건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지. 꼴뚜기를 살 때 옆에서 고등어 산 아줌마는 뭐가 아니라고요? 제3자가 아니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막 이상하게 생각해. 이게 뭐지? 복잡하게 생각해보세요. 토지가 해제됐으면 토지를 대산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제3자겠지만 토지와 상관없이 옆에 있는 건물 산 사람 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34번입니다.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죠. 기억 볼까요?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도저할 필요 없죠. 채권 자체를 양수하는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당사자인 거죠. 그죠? 도저할 필요 없고. 뒤에 한번 볼까요?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기억 디귿에서 답은 뭐죠? 몇 번입니까? 아, 3번이 되는 거죠. 35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볼게요. 자, 합의 해제는 제3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합의 해제에 대해서도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죠? 따라서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6번도 똑같죠. 틀린 건데 3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X죠. 쉽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